포스코홀딩스. 자, 2일선 타고 추세선 2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대형 종목이라도 당분간은 2일선 갖고 써본다. 자, 하나 솔루션. 자, 하나 솔루션. 지금 오늘 은봉 떨어졌네요. 일단은 추세가 무너지는 분위기에서 전기 먹었다가 좀 떨어졌는데, 손절가는 48,000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48,781원 이 자리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이렇게 N자식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손절가 고객 꼭 지키시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57,000원대에서 한번 체크하고 56,000원 56,0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EID 요 근래 많이 올라갔는데 EID 또 2차전지 또 관련 테마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얘도 올라가면 좀 세게 올라가는데 자 50%는 정리하세요. 자 50% 정리하시고요. 손절가는 1850원 이 자리를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한 번 더 들어올리면 마무리 짓는다. 한 번 더 여기서 세게 한번 올려. 땡큐 하고 정리. 아셨죠? 손절가 1850원 지금 자리에서 일단 50% 정리. 한 번 더 세게 올리면 마무리 짓는다. EID. 자, 태경 BK. 자, 11선 타고 움직이니까요. 11선 갖고 싸우시고요. 현재 11선에서 이제 5일선 올라탔거든요. 그냥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웁니다. 추세선은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 갖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입니다. 2구선은 오늘 급등이 쭉 나왔죠. 들고 가시는데 지금부터는 2일선만 단기적으로 싸운다. 자, 얘네들은 급등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구 산업은 단기적인 대응하시고 2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